오늘의 요리 불고기 채소 비빔밥을 다시 살펴볼까요? 불고기 채소 비빔밥은 먼저 쌈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. 씻은 쌈채소, 양파, 당근은 채 썰어줍니다.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간장, 설탕, 물, 간 양파, 간 배, 후춧가루, 맛술을 고루 섞어줍니다. 그런 다음 통깨를 부숴넣어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에 한입 크기로 썬 소고기를 넣어 섞어줍니다. 달군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볶아 한김 식혀주세요. 설탕, 통깨, 참기름, 식초, 사이다, 고추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그릇에 현미밥을 담고 불고기, 채 썬 양파, 쌈채소, 당근, 무순을 고루 얹어주세요. 그 위에 채 썬 지단을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불고기 채소 비빔밥 완성! 오늘의 요리 불고기 채소 비빔밥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. 자, 우리 선생님과 함께 불고기 채소 비빔밥 만들어봤는데요. 이제 빨리 또 시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비비게 되면 이제 채소가 숨이 죽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쑥 들어갑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먼저 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와 각종 채소들을 함께 얼려서요. 아, 어떠세요? 와, 이 매콤하면서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들이 함께 또 조화가 이루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소스 자체가 너무 퍽퍽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분명히 이 소스에 전 식초를 넣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아, 그렇죠. 식초. 근데 전혀 식초 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식초가 미세하게 들어가면 불고기의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훨씬 더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지금 이 고기의 어떤 느끼함들을 같이 또 잡아주면서 상큼함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만든 거. 이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떨립니다. 아닙니다. 여기에는 각종 채소들과 불고기와 달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. 저는 이특치가 맞는 게 더 맛있어요. 아니, 전 선생님 맞는 거. 사랑합니다. 선생님 사랑합니다. 아, 정말 맛있네요. 야, 지금 먹는 순간 저는 이 두 가지 비빔밥을 먹었잖아요. 날씨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힘이 납니다, 선생님. 야, 오늘 선생님께서 또 힘나는 또 맛있는 우리 불고기 채소 비빔밥을 또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예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꼭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한 주 동안 또 맛있는 요리 또 저희에게 또 재미있는 일단 함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. 시간 되시면 또 최협이 꼭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.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. 다음 주에는 친절한 설명과 정성 가득한 손맛의 주인공 김영빈 요리연구가의 실성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